아니 세상에 엘리베이터 담당자가 누구야? 엘리베이터 내 이 녀석들 잡히기 말해봐라.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계단으로 올라오느라고 내가 좀 늦었어요. 이해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참 그거 살 좀 빼세요. 뺀 거예요. 그 이채고 의원 그 띵띵 부른 배를 보면 국민들이 아이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에 저렇게 돼지같이 뒤룩뒤룩 살이 쪘나 국민들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당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세요. 지금 돼지라고 그랬어요? 나 살 찌는데 당신이 투자해 준 거에 뭐 있어? 뭐 있어? 아 얘기해봐. 자 당신 이거 돼? 뭐? 해봐. 아니 손다 다리 벌리지 말고 똑바로 굽혀봐. 저 안 되는 거 억지로 시키지 말아요. 하려니까 했죠. 나야 뭐. 오늘 첫 번째 안건은요 당명 개정안입니다. 최고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당명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이름을 생각해 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에게 참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게 이 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도 이 국민들에게는 참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심장 같은 당이 되자. 예? 아... 예, 우리 당은 한국의 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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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심장. 한국의 심장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럼 그게 약자로면 어떻게 되나요? 이를테면 민주정의당 하면 민정당 하듯이 한국의 심장당 하면 그 약자로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네. 심장. 한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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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 한심. 한심당. 아, 잘 줬다. 정말. 정말 한심하다. 그. 한심. 이게 차트만 빨리 끊었으면 빵 터지는 건데 이게 차트가 좋아가지고 에이 불하다. 내가 그 웬일로 그렇게 그 최고가 저런 그 아이디어를 내나 했어요. 그래도 뭐래도 된 내가 당신보단 나 이렇게 빈정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당신이 두 번씩이나 이혼당하는 거야. 양신 나 헤어질 때 무슨 융자를 해줬어? 무슨 당신이 뭘 버텨줬어? 응? 내가 당신 왜 융자를 해주고 뭐 비슷해져? 아 이거 그냥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저 세번 너무해 너무해. 그 회의 석상에서 사생활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두 번씩 했다는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그 알려면 똑바로 하세요. 저기... 세 번이에요 세 번. 제가 모르고 대표님 세 번이죠? 요번에 해야 세 번이에요. 아 그래요? 요번에, 아직 안 요번에 했대요. 해야 세 번이래요. 난 뭐 옛날에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자 그 다음 한 건은 금년 한 해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저기 그 뭐 그, 이제 뭐, 제... 아, 내 얘기 좀 합시다 좀. 에이 그 한심한 의원들 나 따로 좀 당을 차리고 싶네. 에이 아니 제일 큰 사건은 말이죠. 아, 여보세요. 아 대본 똑바로 보세요. 의원이에요 의원. 최저 함최고. 네. 그 다음 장이야 그 다음 장. 어디를 피고 있어요 어디를. 미리 남겨. 한심하다 한심해. 아유 진짜 한심하다. 저기 방 의원은 아 조용히 하세요. 세비를 집으로 줘야 돼. 집으로 아주 그냥.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같이. 자 다음 한 건은 금년 한해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방지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안건이에요. 올해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그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술을 한 잔 먹고 그 성희롱을 그 사건 그렇지. 내 듣기만 해도 치가 떨려. 이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거요. 그럼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야. 이걸 영어로 국제적인 망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금주법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관 태울 일 있습니까? 맞아요, 난 맞아요. 반대예요. 소주 한 잔에 징역 30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애주가 정말 많아요. 난 반대 반대.
아, 그런 사고를 막으려면 그 빈속에 깡술 먹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더라도 좀 덜 취하게 술을 먹으면 반드시 안주를 많이 먹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 1, 2급 고위공직자들은 앞으로 그 소맥을 먹게 되면은 거기에 왕돈가스를 하나 먹는다든가, 또는 장차관들은 왕돈가스에다가 골뱅이 무침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살쪄서 안 돼! 그럼 내 몸이 변한 이유가 그거야. 돈가스 플러스 골뱅이. 이것들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저 아이디어다운 아이디어를 좀 내보세요. 대표님, 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야, 한 말씀 하시네.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 뭡니까? 이게 다 남자들이 말이죠. 예. 술을 먹고 술이 안 깨갖고 여자들을 찝쩍거리다 보니까 성희롱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걸 제가 못 외웠군요, 그걸. 네, 그 이해하십시오. 네. 네. 역할을 몇 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 예. 자, 그러니까 성희롱 재발 방지법 제1조. 제1조.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되려는 모든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은 거세한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 왜? 이거 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당신은 거세할 게 없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여보세요. 그 전화를 받고 그 아, 박 회장. 지금 회의 중인데요. 예. 대표님. 예. 그 문화그룹의 박 회장입니다. 박 회장이요? 예. 그 전화 받으세요, 얼른. 받아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그... 네. 아, 예. 아, 무슨 일인데. 지금 검찰청에 출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가야지만이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냐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시네. 이야, 그... 대단한. 이거 보세요. 동정심을 유발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일단 수염을 깎지 말고 톱수룩이 길러. 그 다음에 집행위를 집어. 그 다음에 비서관에 이 부축을 받으면서 흔들대면서 비틀비틀 걸어 들어가. 그거는 약해요. 일단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돼. 재벌들 이렇게 검사 출다니까 그러잖아요. 박 회장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된다는데. 산소호흡기. 아니 아닙니다. 산소호흡기. 저 그런 거는 하도 해가지고 식상해서 그래. 이제 그 국민 동정을 못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중환자실에서 쓰는 그 바퀴 달린 침대가 있어. 거기에 누워서 들어가면 그게 재벌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 이 말만큼은 아꼈어. 재벌 총수들이 그 구속될 때마다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는 국민들한테 식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동나무 관을 하나 구하세요.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누워. 눈을 감고 가족들하고 비서들하고 울면서 이 세감은 언제 오나 그러면서 들어가. 그렇게 되면은 나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거죠. 아, 예. 박 회장 관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래요. 예. 아, 이거 얘기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이래. 아이디어를 줘도 이 모양이야. 아이고. 아, 그거 참 관 속에 누워서 들어간다. 예. 그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제가 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들어가면은 국민들이 좀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그렇죠.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저 우리도 당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 하나씩 짜놓으세요 전부 다. 그리고 단체로 사야 관값이 싸겠죠. 아니 그리고 오동나무 관이 비싸면은 예. 거적을 하나씩 준비하세요. 거적을. 자 그리고 그 크레용팝이라는 그룹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디어 하나로 굉장히 떴다면서요. 아, 떴지요. 다른 걸그룹들은 말이에요. 네. 그 초미니 스커트다, 또 하이실종 핫팬츠다. 네. 이게 쭉쭉빵빵으로 밀어붙였는데요. 맞아. 이 그룹은 그 후줄부리한 그 트레이닝복이라든가 그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그게 아주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네. 이 밑에 보면 한 개씩 준비했습니다. 아, 뭐 있어요? 각종 헬멧을 준비했어요. 이걸 무슨 의원이 준비해요? 소품실에서 준비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요 우리 그 최고위원들께서 앞으로 언제 전쟁터 나가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잘못 골랐어요. 근데요, 네. 이 춤은 보니까 네. 도가니가 시원치 않으면 안 되겠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정당이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잘하자 하는 그렇지. 뜻으로 네. 온 국민과 함께 소통을 잘하자 그런 뜻으로 크레용 팝의 빠빠빠 빠빠빠 음악 큐. 에이.